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기호일보는 인천시가 라이브 뮤직 홀리데이 사업을 통해 지역 대중음악 문화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인천 서구의회가 청라소각장 사용 연장을 저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폐기물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인천시가 상위법 근거가 없는 조례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중부일보는 인천 항만공사가 새롭게 조성 예정인 항만 대우단지 가운데 암 물류 2단지 내 보조개가 컨테이너 장치장 면적을 줄이고 대신 이커머스 클러스터 교지 면적을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인천일보는 1부 리그 잔류 여부를 놓고 30일 경남FC와 마지막 혈투를 펼쳐야 하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벌써부터 하늘을 찌르는 팬들의 응원 열기로 한껏 달아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그럼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 항만공사가 조성 예정인 항만 대우단지 가운데 암 물류 2단지 내 보조개가 컨테이너 장치장 면적을 줄이고 대신에 이커머스 클러스터 부지 면적을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는데요. IPA는 암 물류 2단지 중 ODCY 면적을 79,338제곱미터로 줄이고 이커머스 클러스터 면적을 155,610제곱미터로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청도 주민들은 항만 대우단지 가운데 ODCY가 지어지면 대형 창고들이 주변 경관을 해치고 대형 화물차의 통행으로 안전과 생활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인천일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1부 리그 잔류 여부를 놓고 오는 30일 경남FC와 마지막 혈투를 펼치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벌써부터 하늘을 찌르는 팬들의 응원 열기로 한껏 달아올랐다고 보도했는데요. 인천구단은 이번 경남 원정에 버스 5대 규모의 응원단을 꾸리기로 하고 지난주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마감이 되기까지 채 하루도 걸리지 않으면서 팬들의 추가 모집 요청이 폭발적으로 이어져 응원단의 규모가 16대까지 늘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현재 승점 1점이 앞서는 인천은 38라운드에서 경남과 비기기만 해도 1부 리그 잔류에 성공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